권발현 선수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자 꼼꼼하게 체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점을 낮췄죠. 자 하얀 공 왼쪽 앞돌리기 풀 쿠션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도와주나요? 이게 살짝 성공합니다. 도움 받았네요. 뭐 결과적으로 키스가 나서 득점이 되긴 했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득점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좋은 피니시 동작에 이은 옆돌리기. 계속해서 득점 기회를 아, 만들어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건발에. 큐를 들고 있는 이상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감각도 중요합니다만 자신감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한번 해볼 수 그렇죠.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경기에 묻어날 텐데요. 뒤돌리기 대전 가고 있죠. 네. 자, 키스는 어떻게 뺄지. 자, 키스를 어, 잘 얇게 빼냈고요. 뺐어요. 아, 아주 괜찮죠? 너무 네. 아름답습니다. 저는, 아,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곡선이 네. 그려졌어요. 감탄사군요. 지금 이 정도의 배팅을 가지고 있는 선수만이 칠수 있는 공을 네. 보여줬어요. 아, 지금 뭐, 빨간 볼, 저것도 두께 잘 컨트롤하면서 아주 멋지게 공략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권발의 선수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였군요. 그렇죠. 원투 쿠션 이후에 내공이 떠서 다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 네. 정도의 속도를 낼수 있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건발의 선수가 만들어낸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은 동작으로 한점더 보탰고요. 모리우스케가 아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팀 리그에서 이제 혼성 복식에 혼합 복식에 나오면서 같이 팀을 이루고 있죠. 네. 자, 시원시원한 공들이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지금 6대 6 동점을 만들었어요. 허리를 숙였다가 다시 자세를 풀었는데요. 그렇죠, 대회전 잘했어요. 시도인가요? 지금 옆돌리기 대회전이 중간중간 함정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자, 이곳에서 충돌도 있고요. 여기서 아, 이 충돌을 빼내지 이거는 못하네요. 피하지 못해. 자, 단쿠션 근처에서의 충돌이 두 번이나 발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을 빠져나와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뒷공간으로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자, 그 부분을 염려해서 한번더 일어나서 체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타이밍을 참 이거 어떻게 잡나요? 아, 정말 어렵죠. 네, 감각적으로 연습 많이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아예 선택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대회전보다는 더블 쿠션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었고요. 직접 보는 거죠? 자, 섬세하게 노릴 것 같은데요. 옆돌리기. 아, 좋습니다. 7대 6으로 앞서가는 김정규. 역 테이블에 오지연 선수가 세트스코 3대 0으로 벌써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렇죠. 에버리지도 1.571에 달하는 아주 네. 훌륭한 에버리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1970년대 여자 선수들의 활약이 이번 대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생 전지우 권발의 활약이 이어지다가 지금 이 8강전 경기는 또 양상이 좀 다릅니다. 타임아웃을 사용을 했고요.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다시 일어났죠. 자, 옆돌리기를 치기 위한 선택은 됐는데요. 지금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가는 키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옆돌리기. 짧게 진행이 됐어요. 아, 꼼꼼하게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 공간은 피할 수가 없었네요. 네. 지금 PBA 일부 선수인 박흥식 프로에게 레슨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제 사제관의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 박흥식 프로도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발의 선수는 기회죠. 뒤돌리기, 권발에. 네, 좋습니다. 득점 성공.
점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또 계속 김정민 선수가 또 열어주고 있네요. 자, 권발의 선수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죠. 네. 자, 잘 맞았어요. 득점 성공. 이게 이목적구를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도 그렇죠. 다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저 이목적구가 정면으로 맞는 게 더 잘 맞춘 거긴 한데 그럼 네. 정면으로 맞으면 대각선으로 가면서 다음 공이 안 좋게 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살짝 비껴 맞으면서 다음 공이 좋게 섰죠. 8대 7이 됐고요. 흰볼 뒤돌리기. 석점 남았습니다. 반발에. 오. 이것도 길게 잘 쳤어요. 9대 7로 앞서갑니다. 두 점 남은 권발에. 아, 여기서 충돌이 나지 않는가 했었는데 네. 아, 충돌하고는 무관하게 잘 득점했네요. 노란 볼 뒤돌리기. 자, 얇게 잘 들어가야 돼요. 얇게 공략했어요. 진로가 괜찮군요. 아, 잘 들어왔네요.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령의 실리오는 권발의 선수의 뭐 초이스 나쁘지 않았다. 일단 뭐 들어갔더라면 끝나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한번 해볼 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이렇게 이제 뒤돌리기 배치를 줬잖아요. 그렇죠.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 아, 조금 약간 모험을 했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료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자, 김정민 선수는 원뱅크 걸어치기 들어가고 있고요. 오, 지금 잘 갖다 놨는데요. 우와. 성공. 10대 9. 지금 짧게 빠지기 정말 좋은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상단으로 힘있게 치면 또 앞쪽으로 붙으면서 길게 빠지기 좋은 상황에서 당점을 내려서 각대 각으로 깔끔하게 선을 만들어 득점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최초령 예술련 한번 치시면 바로 성공할 수 있겠어요? 한 세 번쯤 기회를 주시면. 그거는 구장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가능한 거잖아요.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이게 매치 포인트가 됐어요. 살짝 긴데요. 이렇게 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사실 길게 빠지네요. 이거 한 점 남겨두고 마무리 안 됐는데 권발에는 두 점 남은 상황. 방금 전에 비껴치기 모양이 원 쿠션 이후에 투 쿠션으로 뚝 떨어지는 이제 드랍샷이라는 느낌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 코너 끝에서 살짝 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살짝 길게 빠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미어캣 같은데요. 권발의 선수. 자,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뭐 짧게 진로 괜찮나요? 아, 잘 쳤어요. 아, 지금 되게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네. 3쿠션 직접 보지 않고 4쿠션으로 그렇습니다. 짧게 선택을 하는데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까지 잘했습니다. 지금 직접 봤을 경우에 저 틈 사이도 꽤 넓게 보였거든요. 그쵸. 또 공간으로 빠지면 정말 억울하죠. 눈물 네. 납니다. 세트 포인트. 계속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공이 까다로워요. 자, 앞돌리기 짧게, 짧게 선택을 했고요. 네. 자, 이런 배치를 또 잘 풀어내는 권발의 선수인데요. 좋아요. 네. 아, 잘 쳤습니다. 마무리. 아, 공격적으로 앞돌리기 짧게를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아, 정말 경기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경기를 그렇죠. 빼앗길 뻔한 세트를 가져오면서 승리를 잡아내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매치를 내줄 뻔한 상황이었는데 군발의 선수가 여기서 돌리기 짧게 선택을 잘했습니다. 지금 손목을 쓰는 동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긴장되는 상황이었고 사실 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발의 선수가 부담이 꽤 있었는데 세트 스코어 2대 1입니다. 오, 좋아 보이는데요. 성공. 아, 고급스럽게 잘 쳤네요. 그렇습니다. 참 깔끔해요. 아주 먼 네. 거리에 있었잖아요. 저 먼 거리에 있는 공을 두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공 아주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살짝 밀리면서 아주 멋지게 득점을 해냈는데 멀리 있는 볼의 두께도 참 잘 쳐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 퀄리티의 그쵸. 플레이를 보여줬던 김정미 선수입니다. 뒤돌리기인데 그렇게 들어가야죠. 오, 좋아요. 좋아요. 3세트 뺏기고 나면서 조금 기운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정민 선수가 지금 연속 득점하는 모습은 또 아주 인상적입니다. 지금도 잘 쳤죠. 지금 회전을 많이 줬을 경우에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적절한 회전량을 조절을 하면서 깨끗하게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빨간 공을 노려보고 있죠. 비껴치기인가요? 자, 비껴치기를 친다면 자 돌아보러... 앞쪽으로 그렇죠. 네. 아, 아주 섬세한 공격인데요. 자, 이거 힘만 있으면 득점이 될 것 같은데요. 와, 아, 지금 인사를 했는데 이거 인사 해야 되는 건가요? 아, 본대로 가긴 했지만 저거보다는 좀 강하게 맞추겠다는 의도였어요. 이제 김정민 선수가 전에도 이제 3뱅크를 노리고 맞췄는데 인사를 했잖아요. 네네. 생각보다 얇게 맞으면서 약간 본인이 의도한 거 살짝 다르면 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거 인사 안 하고 가면 그냥 어. 그렇죠. 사실 인사를 하기까지는 안 해도 되죠. 네. 네, 본대로 들어갔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솔직한 선수군요. 그렇죠. 자, 시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 지금도 오구 파울이에요. 아, 지금 오구 파울이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이거 이게 오구 파울이 나올 땐 사실 좀 집중이 안 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아,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중을 했던 것이 때문일까요? 아, 치고 나서 안 건가요? 그 지금 심판 콜 때문에 안 건가요? 네, 콜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한 경기에 두 번의 오구 파울은 아쉬운 장면들, 걱정스러운 장면들 몇 차례 나왔어요. 옆 돌리기. 오. 아, 이거죠. 너무 잘 네. 쳤습니다. 성공. 지금 앞전에 김정미 선수가 옆돌리기 길게 뺐던 같은 배열의 옆돌리기였었거든요. 네. 여기서 필요했던 건 앞쪽으로 뻗어갈 수 있는 스트로크 속도였던 거죠. 지금 권발의 선수가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잘 맞춰냈죠. 권발의 선수는 조금 여유 있게 힘볼 뒤돌리기 직접 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 큐의 리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네, 4대 3. 깔끔한 스트로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가는 건가요? 어, 횡단이네요. 그렇죠. 네. 대회전은 아무리 자신 있어도 그렇죠. 무리가 있어 보였었죠. 성공. 아, 횡단 깔끔하게 잘 쳤습니다. 네. 자, 역시 앞쪽을 날카롭게 다니는 내공이 날카롭게 다니는 공의 모양에서는 확실히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자칫 앞공에 지면서 내공이 바깥쪽으로 퍼지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하지만 앞공을 이겨나가면서 쿠션의 반발력으로 촘촘하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아, 리버스로 뒤돌리기 모양 갑니다. 아, 스트로크 자신 있으니까 이런 선택을 뭐 주저하지 않고 합니다. 지금 선택도 주저하지 않았고 어려운 공이라고 해서 강하게 치지도 않았어요. 네. 단순히 스윙을 가지고 자 부드러운 스윙과 부드러운 손목을 가지고 잘했죠. 오늘 김정민 선수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아, 저도 깜빡 속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자, 오구 파울을 범했었고 아, 오늘 이마에 불 나네요. 네, 두 번 제 오구 파울. 자, 두
두 번의 5구 파울이면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있을 법도 한데요. 그걸 그렇지. 잘 잡아서 잘 쳐내야겠죠. 오 이거 오 와 자 지금 이렇게까지 얇게 보지 않았어요. 저 치고 나서 역시 살짝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인사하다가 5구 파울하고 그쵸. 그랬는데 좀 네, 이번에는 좀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 인사를 네. 한 것 같아요. 인사를 가볍게 하면서 시선은 떼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볼은 흰볼이야 흰볼이야 계속 가볍게 인사하죠. 네, 주문을 외우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5대5 상황 자 4세트 김정민 선수에게도 지금 타이밍 지금 점수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지금 맞춰져 있는 저울을 한쪽으로 기우는 사람이 확실하게 유리해집니다. 뒤돌리기 아 좋은 것 같은데요. 좋아요. 아 정교하게 잘 쳐냈습니다. 까다로운 공을 잘 쳐내면서 다음 공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뒤돌리기 아까 건발의 선수가 쳤던 거하고 살짝 비슷한 모양이었었는데요. 그 부분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아 좋은 득점 보여줬죠. 뒤돌리기 아, 아주 어려운 자세에서 뒤돌리기 들어갔고요. 또 좀 아, 네, 아, 잘 쳤습니다. 지금 7대5가 됐습니다. 앞공의 두께를 정교하게 잴 수 없는 자세였었어요. 지금 큐선 자체가 내 턱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는데 네. 아, 그 부분 두께 잘 맞춰내면서 그러네요. 득점했네요. 불편한 자세에서 득점을 해냈고요. 자, 옆돌리기 길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충돌 잘 생각하고 빨리 쳐야 됩니다. 앞돌리 오. 아 그렇군요. 지금 충돌을 끝까지 생각할 시간이 모자랐어요. 시간이 좀 쫓겼네요. 그렇죠. 지금 얇게 끌고 가자니 공이 내려올 것 같고 두껍게 놓자니 지금 장쿠션이 맞을 것 같지 않고 결국에는 앞돌리기를 빨리 선택해서 시도를 했는데 모자란 시간 때문에 모든 설계를 하고 끝내 시작하지 못했죠. 흰볼 뒤돌리기인데 이것도 자, 충돌만 잘 빼내면은 네. 충분히 득점 가능합니다. 그렇죠. 깊숙이 잘 집어넣었어요. 잘했어요. 건발에 7대 6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경쾌한 스토크를 가지고 있다는 건 큰 장점이죠. 지금 먼 공에 있는 두께를 정확히 맞춰내면서 내공을 끝까지 뽑아나와서 득점되는 뒤돌리기를 보여줬습니다. 큐볼의 이제 RPM이 웬만한 선수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아, 이것도 뒤돌리기가 하는데요. 아, 옆돌리기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확실하게 그러게요. 끌어야 됩니다. 5 쿠션인데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끌어내면서 네. 5 쿠션으로 득점했네요. 7대 7 동점. 옆돌리기가 눈에 좀 확 들어왔는데 좀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긴장될 때는 이 옆돌리기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옆돌리기는 더 꼼꼼함을 요구했었고요. 네. 뒤돌리기는 더욱더 시원함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뒤돌리기를 선택했네요. 다시 한번 뒤돌리기. 뒤돌리기. 아, 충돌이 있어요. 자, 끝까지 보나요? 자, 이거 돌아 나옵니다만 아, 행운이 따르진 않습니다. 아, 충돌을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엎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두께 그렇죠. 지금 저 두께만 아니면은 키스는 네. 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저 두께를 맞추면서 키스를 빼지는 못했습니다. 선수가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끄는 것 같은데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뱅크샷 하나 들어가면은 지금 7대 7이기 때문에 이제 매치 포인트 뭐 세트 포인트 남겨두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훨씬 더 골인 지점에 가까이 가게 되고요. 반대로 네. 상대 선수는 훨씬 더 긴장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선수지. 복잡한 쿠션인가요? 결국엔 더블 쿠션을 선택을 했고요. 아주 어려운 공 출발합니다. 자, 포쿠션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 좋아요. 와, 정말 어려운 공을 네. 잘 맞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모리우스케 선수 놀라고 있어요. 팀리그에서도 이 혼합복싱 나와서 또 이제 플레이할 때 보면 가끔은 또 남자 선수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옆돌리기. 좋은 옆돌리기고요. 자, 이거 득점되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공. 좋습니다. 아, 좋은 옆돌리기 잘 맞춰내면서 한 번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냈어요. 아, 부드럽게 회전량을 잘 조절해서 들어갔죠. 네, 다시 한번 득점이 되면서 원발의 선수가 옆돌리기 배치를 또 한 번 만들어냈어요. 괜찮죠. 아, 좋네요. 네. 참 부드러움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옆돌리기는 이제 뭐 두께하고 당점만 가지고 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원팁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발의 선수와 같은 이 부드러움의 강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이런 경우에는 좀 강함이 포함된 네. 부드러움으로 그것을 잘 조절을 하면서 한 점 한 점 쌓아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변속 기회가 많은 건발의 선수. 앞돌리기 대회전. 아, 충돌이 빠졌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구나. 아, 네. 이렇게 2대 네. 2가 되네요. 네, 11대 7. 3, 4세트를 내리따 내면서 건발의 선수가 매치 균형을 만들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2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세트 9점짜리 세트로 4강 진출자가 가려지겠네요. 아, 지금 건발의 선수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공들이 잘 서주면서 아, 네. 너무나 좋은 득점으로 4세트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좀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해야 되겠네요. 건발의 선수는 보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섬세한 플레이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1, 2세트를 따냈던 김정민 선수 3세트 때 매치 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만 3세트를 내줬고 4세트까지 내리내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는 9점짜리입니다. 횡단인가요? 더블 쿠션으로 오, 이거 오면서 돌아오면서 득점. 네. 득점됐습니다. 먼저 득점에 성공하는 권발의 선수. 아, 첫 번째 시작을 하는 게 참 중요했었는데 그것을 권발의 선수가 먼저 해내네요. 네. 자, 권발의 빅캐치 길게 들어가죠. 좋아요. 아, 성공입니다. 첫 번째 득점에 이어 두 번째 득점도 건발의 선수가 먼저 시작하네요. 마지막 세트가 주는 긴장감, 자, 부담감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는 5세트. 건발의가 빅캐치기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신볼의 두께를 그렇죠. 더블 네. 쿠션을 보고 있죠. 더블 당장 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 선택했고요. 아,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다음 공은 충분히 어렵게 남겨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민을 괴롭히고 있네요. 뱅크샷을 시도하겠죠. 짧은 각 출발, 자 큐선 정렬을 하고 있고 라인을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뱅크샷 두께가 정말 중요한데요. 뭐 다른 공 마땅히 선택할 건 없어요. 정확하게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 아 성공. 정확하게 맞춰냈어요. 아 지금처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네. 어려운 득점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산을 잘했어요.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뱅크샷 노리고 있죠. 네. 이 3뱅크가 절묘하게 떨어졌군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도 있고요. 다시 한번 3뱅크를 긴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약간 두툼한 면으로 해서 내공을 코너까지만 가져가면 득점은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안 돼요. 회전을 좀 뺐나요? 슈트. 네, 성공. 네. 두께도 좋았고요. 네. 회전을 뺀 양도 아주 완벽하게 맞춰냈습니다. 아, 지금은 정말 잘 쳤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마지막 9세트 때 뱅뱅으로 들어가면 자, 이제 4점이 되는 거죠. 네. 뱅크샷 두 개가 성공이 됐습니다. 이 5세트에 지금 5개의 뱅크샷 시도했는데 3번 실패했고 지금 한 이닝에 2개 연속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바꿨어요. 김정미. 자, 멀리 있는 빨간 볼. 자, 뒤돌리기 얇게 내공이 먼저 나와야 돼요. 네. 아, 두껍게 눌러서 갔네요. 자, 회전이 아무래도 이건 만나지는 않겠죠. 아, 네. 좀 쉽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공이 먼저 나오게끔 얇게 치는 것이 좋아 보였었는데요. 자, 두껍게 내공을 밀면서 길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충돌을 발생시키고 말았네요. 김정민 선수가 미련이 남았는지 좀 끝까지 테이블을 한참 주시다 들어갔어요. 아쉽죠. 아, 이게. 자, 의도적으로 두껍게 치고 빨간 공을 노란 공 왼쪽으로 빼려고 했었는데 아, 그 부분에는 네.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 권발의 선수도 긴각 출발에 3뱅크샷 빨간 볼에 오! 우와! 아, 들어갑니다. 아, 좀 약간 행운을 했네요. 도와줬어요. 네. 지금 빨간 공 위에 직접 맞추려고 했는데 앞공이 아주 얇게 맞으면서 다시 한번 단쿠션, 장쿠션으로 이후에 득점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 행운은 좀 큰데요. 얇게 그쵸? 맞아서 득점이 됐는데요. 자, 그렇게 2점을 득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앞돌리기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공을 확실하게 꺾어서 가는 약간 대칭 형태의 앞돌리기죠. 이거 선점하네요. 오, 5-4 역전이 됐어요.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모든 스포츠의 기술이 비슷할 때 결국은 또 행운이 그쵸.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5세트 지금 권발의 선수가 또 행운의 뱅크샷이 하나 있었고요. 짧아 보이는데요. 이거 짧게 올라옵니다. 우와, 이게 득점이 되네요.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이번 이닝에 지금 석점이 들어갔고 석점이 지금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이닝이 이제 4점 득점인데 석점이 행운의 득점이었어요. 아, 이거는 큰데요. 그렇습니다. 9점짜리 세트인데 아 그걸 또 이어서 계속 이어갑니다. 득점을 해나갑니다. 아, 이제 승리의 여신이 행운의 여신이 권발의 네. 선수에게 잠깐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권발의 이번 대회의 꿈은 이 발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7-4로 앞서가는 권발의 자, 옆돌리기를 얇게 겨냥을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자세를 일어섰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뱅크샷 노릴 수 있나요? 지금 마땅히 칠 만한 건 자 옆돌리기보다는 되돌아오기가 더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네. 된다면 또 앞돌리기 형태로 시도를 할 수 있겠죠. 아 되돌아오기를 선택을 했네요. 네. 자 옆돌리기를 선택하지 않은 건 참 잘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흰 볼의 왼쪽 되돌리기. 아, 생각보다 얇았어요. 자, 조금 더 두꺼운 상황에서 코너 끝까지 되돌아오기 형태를 가져갔으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었는데 앞공이 너무 얇게 맞으면서 득점하고 멀어졌죠. 그래도 이번 이닝에 꽤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4득점 기록하면서 7-4로 역전에 성공한 권발의 김정민 선수 좀 초조해지겠는데요. 그렇죠. 설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뒤돌리기를 시도하는 건가요? 비껴치기. 그 양쪽을 다 보고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엎드려서 뒤돌리기를 시도하려고 몇 번 예비 스톡을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을 사용하고 다른 공들을 다시 한번 설계해보고 있습니다. 참 서서 봤을 때하고 엎드려서 예비 스트로크를 해봤을 때하고의 감이 좀 달라요. 네. 비껴치기가 빨간 공 비껴치기에 꼼꼼하게 얇게 쳐서 포쿠션으로 진행하는데요. 진로가 살짝 길 수도 있어요.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깝네요. 건발의 화이팅! 지금 분위기는 건발에 서서 두 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미 선수의 이 선택지가 좀 불안하죠.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아 진행 좋아 보이는데요. 건발에 짧게 득점됐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반대로 건발의 선수가 매치 포인트를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 건발에 승부가 이렇게 갈 수도 있군요. 아, 지금 단단장으로 이어지는 그러네요. 더블을 보고 있나요? 단단장으로 보는 거죠. 확실하게 쇼트로 확실하게 보내야 됩니다. 어, 이것도 애매하게 날아가는데요. 이렇게 가면서 설마 오! 아 이거 득점 됐죠? 득점 됐어요. 네, 아~ 지금 어리둥절한 표정의 권발의 선수인데요. 그렇죠. 지금 권발의 선수는 장, 네. 단단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순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득점이 행운의 득점이 되면서 준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지금 5세트에서 무려 4점이나 행운의 득점이 나오면서 아, 네. 김정미 선수에게는 너무나 불운이 찾아왔고요. 권발의 선수에게는 행운의 경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발의 선수 좀 당황했어요. 마지막 득점이 이제 본인이 설계한 대로 가지 않고 아, 이게 보시죠. 단 그렇죠. 이미 단으로 이제 가면서 득점이 되니까 본인이 이게 뭐지?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심판이 확실하게 콜을 했죠. 심판이 그렇죠. 확실하게 3 쿠션을 확인하고 콜을 하고 인정을 했고요. 네. 덕분에 저희들도 당황했어요. 그렇죠. 자, 김정미 선수 악수를 했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권발의 선수가. 자, 권발의 선수가 김정미 선수를 꺾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 2세트는 김정미 선수가 가져갔고 3, 4, 5세트를 내리 가져갔던 권발의 선수인데 김정미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네.